안녕하십니까. 우리 보건지 형법을 담당하게 된 허성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기적 형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기적이라는 성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기본만으로도 적중하는 형법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험 적합성이에요. 자, 이 형법이란 과목이 뭐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우리 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줄 거냐. 자, 그럼 벌 주는 사람들 막 죽이고, 저죄 지은 사람 죽이고, 막 가두고, 돈 뺏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 기반이 굉장히 깊은 학문이어서 법철학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해서 학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형법이란 과목이. 자, 근데 우리는 학문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데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 어려운 과목 아니고요. 아까 이제 이종욱 교수님께서 그 양과 합격한 학생을 이제 예로 들었었는데 검찰직 형법과 법원직 형법은 다릅니다. 아, 뭐가 다르냐? 딱 하나가 다릅니다. 법원직은 학설이 안 나옵니다. 아, 검찰직은 학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검찰직 공부하시려면 이 법원직 공부하시다가 학설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거든요. 똑같잖아요. 뭐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론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 학설에 관련된 내용만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한 10강 정도 들어서 이제 그 문제까지 다 다뤄드리니까 그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업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우리 법원직은 8과목이잖아요. 8과목인데 아까 이제 민법처럼 이렇게 양이 많은 과목도 있고 다른 과목들은 또 양이 좀 작은 과목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목표는 형법의 비중이 우리 점수 비중은 뭐 똑같이 이제 25문제씩이니까 8분의 1이잖아요. 근데 저는 15분의 1 정도 느끼도록 최대한 이제 우리가 민사에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형법 시간은 최소한 이제 적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음형법이죠. 소음형법이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구거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음 형법을 공부할 때는 목표가 시험 보는 거죠. 그러면 공부할 때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니까 우리는 요걸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뭐 거의 기출을 녹여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설명을 하지만 이제 기출을 녹여서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OX 지문까지 복습 문제로 다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순환부터 바로 저는 문제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1년 중에 한 절반이 지나면 이론 공부도 다 끝나 있고 문제집까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우리 복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 8과목을 보는 법원직에서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 하다 보면 어떤 과목이 소홀해지고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반복을 저는 많이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케어해드리고 여러분 고득점 맞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